자, 추중비가 20이 넘는데 지금 속도가 잘안 붙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소련 특유의 그 병신 같은 궤도 성능 때문에 그런데 2684 얘왜 그거 안 쓰는데? 넣을게. 근데 예상 외로도 선에는 좀 쓸만한 것 같기도 하고. 예상 외로 또 선에는 또. 넣을게. 아이씨, 참. 해체 끝에 맞았다. 선 넘네. 잠깐만. 아, 진짜 60TP 해치 개 짜증나네, 저거 진짜. 이 성장 넣어야겠다. 어, 직관. 어, 탄이 늦게 나가! 직관은 저기 중복이 돼요. 전차장들이요. 전차 장전수들이 배우는 건데 해치는 계속 맞추는데 딜이 안 들어가네. 아, 이게 안 되겠다. 딴데 갈래. 260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숙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 경량화를 시켜서 진짜 딱 그냥 숙칠을 좀 경량화를 시킨 느낌? 다른 느낌은 안 들어요, 사실. 그러면서 주포 성능은 좀더 좋아졌다고 합시다. 너무 쉽게 이겼는데. 뭐지? 이 핫하는? 회전장치일 것 같다. 지금 굉장히 이 킵을 고민하고 있어요. 장전기, 수직안전기 넣고 저거 하나를 터보를 넣어야 되나, 회전장치를 넣어야 되나, 환풍기를 넣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네, 확실한 건 터보는 빼도 될것 같아요. 커버를 빼도 될것 같아. 야, 2급이네. 첫판 4300 딜? 다음판은 터보를 빼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환풍기 세팅.
어디로 날아가냐? 야, 뭐해? 아니, 뭐하냐고? 정신 차려, 1284. 아니, 들어갈 타이밍인데 왜 씨발 이러고 있냐, 얘는? 해야 되는데 빨리. 중형 전차들이 좀 더 빨리 와줬으면 좋았는데 좀 늦었어요. 게임이 나쁘진 않네. 괜찮네. 아이고, 떼유기야. 260으로 미니까 떼우기 추중비로 벗어날 수가 없네. 그냥 바로 탱크 바보 되는데. 이 판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해요. 중형 차이. 롤에서 하는 그 정글 차이랑 같은 뜻입니다. 중형 차이, 미디움 차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중형이 DPM이 좋은 거예요. 중형 전차는. 그죠? 그래서 지속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중형 전차가 참 세져요. 그래서 방금 2684랑 제가 들어가서 라인을 열었잖아요. 문을 연 거야. 그럼 이제 중형들이 따라와서 막 딜을 주워 먹으면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사실 2684랑 제가 문을 열었는데 좀 늦게 온 거긴 해요. 중형전차들이 한 1분 정도 늦긴 했어. 아무튼 그리고 260이 돈이 벌리는 골탱은 아니기 때문에 크레딧은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자주포 두 대네, 이제 또. 근데 개인적으로 미션이 난이도가 279보다 260이 더 어렵지 않아요? 아닌가? 279는 이게 누적 아니었어? 그 임무가? 뒤에 왜또안 따라오냐? 근데 279는, 아, 279가 내 스타일에 맞을까, 그게? 260은 그래도 숙취를 비슷하게 타면 되니까 나랑 이제 맞는데, 279는 타본 적이 없는 탱크잖아요, 그게. 장르가 이상하잖아, 좀. 살찐 907? 907 타본 적이 없는걸. 어, 직관. 직관이 장전수가 두 명이면 좋거든요. 더 이게 저기 하나당 17%인가 맞나? 아, 선 넘네 진짜 숫자 이거. 자주 가기 숙사가 맞기 더 좋은 중대라. 그렇지. 아씨. 엉티 지렸고 그아 이번 달 마지막 도네입니다. 탱크 쟁사 보이네요. 아니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탱크는. 어, 이 새끼들 왜 계속 들어와? 미친놈들 이거 씨발. 잠깐만. 큰일 났다. 아, 안 돼. 야, 씨, 미친. 해도 오네, 개새끼야, 너, 씨.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야, 아, 이게 야, 숙사랑 해동 하니까 서로 때릴 데가 없네. 아, 미쳤네. 이게 지금 서로 때릴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옆면이야? 어씨, 뭔가 했네. 씨. 하여튼 우리 모루킹님 감사합니다, 후원. 뭐, 이 게임 하지 마요. 좋아요. 아샤띠용. 아. 어, 또 직관 발동. 직관 잘 터지네. 터질라고 할땐또안 터져. 이게 숙사랑 헤드온 하니까 좀 빡세구나. 헤드온을 지형도 안 좋긴 했어요, 사실. 숙사랑 헤드온 하기에 좋은 지역도 아니었고.
철벽 닦아. 야, 이 정도로 에이스 안 주지. 킬이 없잖아. 260이었고.